보마. 지금 엑스와치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내돈내산 30대부터 40대까지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더블, 두 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진영 신상품 엑스와제 내돈내산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요, 귀 쫑긋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상품이에요. 내돈내산 일단은 최초로 30대 전용 플랜이 나왔고요. 저 보호망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깐만요. 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업계 최초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돈내산 2월달, 3월달, 3월 말까지 딱 두 달간 라이나 치매 재가급여 70만원처럼 딱 두 달간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얼른 30대 지금 어린이보험 놓치신 분들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업계 최저 무해지예요. 두 번째는 모든 담보가 일단은 감액기간이 없어요. 우리가 90일 넘으면 1년 미만 시에 50% 보장되잖아요. 3대 진단비. 근데 이 상품은요, 감액기간이 없다 보니까 가입하고 바로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60세 이상부터는 체증형이라서 두 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대요. 암진단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60세 때부터 2,000만 원, 뇌혈관이 1,000만 원이다? 60세부터는 두 배, 이렇게 2,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경제활동 가장 중요한 30세부터 40세까지 위한 오직 유일무일 건강보험 내돈내산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주제 1이에요. 30대만을 위한 신상품, 오직 30대를 위한 보험, 렛츠고! 네, 그래서 삼성화재 건강보험 내돈내산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조그만 글씨로 나와있죠? 네, 93년 8월부터 82년 8월생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81년생인데, 아우, 81년생, 네, 1년 모자르네, 1년. 제 나이 최초로 공개합니다. 자, 일단은 내돈내산이에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삼성화재 건강보험, 네, 내돈내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내돈내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단은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찬이 아니고요, 직접 구입한 제품을 리뷰하거나 믿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돈내산을 약간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만든 건데요, 서른이를 위한 가성비 최고의 보험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 기준 업계 최저가, 그래서 내가 직접 준비하는 30대 가성비 보험이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30대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일단은 보도자료예요. 21년도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전망을 보면요, 자, 2070년도에 세계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한국은 감소가 되고 있대요. 정말 슬프죠. 세계 고령 인구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46%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점점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가면서 우리 30대 40대 분들이 현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2070년도 한국의 총 부양비는 116.8명, 그리고 노인 부양 인구는 100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슬픕니다. 자, 세계 총 부양 인구, 네,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2022년에 23.6명, 2070년도에는 무려 100명 정도, 그래서 약 4.1배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네, 아, 이거 지워야 되겠구나. 예, 안 지우니까 이게 PPT가,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주요 국가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한국은 거의 뭐 9위 정도. 네, 그래서 노년 부양비가,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선진국인데 그 솔직히 선진국 같지 않는, 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노인 그 부양비가 저희가 9위라고 하니까 매우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실손,
우리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준비란 이제 믿기지 않습니다. 예, 믿기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국민 건강보험이 계속 고갈이 되고 있죠. 저도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솔직히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0세 남녀 부부가 실손보험 15% 인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거의 다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점점 국민연금도 나중에 기금이 소진될 수가 있다. 자, 30대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보험이면 가입하겠습니까? 삼성화재 서른이 24,000명. 네. 그래서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건 필수는 보험료, 그리고 보상, 보장. 당연한 말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30대에게 업계 최저가. 우리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 어딘지 알죠? 메리츠, DB, 현대, 메리츠, 이건 어디야? KB. 요런 순인데요. 상해 사망, 그리고 암진단비, 내열과 허혈성 모두 다 보험료를 비교해봤어요. 꼼꼼히. 보험료 비교하니까 보험료가 2,300원. 보험료가 상해 사망이나 가장 저렴하고 상해 후장이 좀 비싸네요. 근데 암진단군도 거의 비슷하고요. 하지만 유삼은, 유삼도 좀 비싸긴 하네요. 근데 허혈성, 그 다음에 내열과 좀 저렴하고요. 수술비는 좀 비싸긴 하지만 입원일당 이런 쪽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결론적으로는 35세 남자 여자 기준으로 다 합쳐도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삼성화재는 버리세요. 왜냐면 예전에는 보험료도 비싸고 솔직히 보장도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왜냐?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험이 좋은 게 뭐죠?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보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마리의 도끼를 두 마리의 도끼로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가 대등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하시면은 큰 장점이 있겠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거의 15% 정도 지금 보험료가 타사 대비 저렴하다. 업계 최저가 30대에 위한 보험료가 박앤세일이에요. 그래서 삼성화재 이번 달, 다음 달 두 달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요. 보상이 좋은 회사. 2019년부터 보상 속도 1위가 삼성화재라는 거죠. 삼성화재 브랜드 파워 있죠? 보상이 빠릅니다. 평균 1일이 걸리지 않는 삼성화재.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 2022년도, 21년도, 21년도 하반기, 상반기, 상반기 평균 일이 하루가 넘어가지 않고 하루 전에 오전에 청구하면 오후에 바로 띵동하고 입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화재 역시 브랜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다른 보장을 원하신다면 업계 유일하게 30대의 전 담보 감액이 미적용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DB나 현대나 메르시나 KB나 이제 ABCD도 색깔만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보험사는 암이든 유사미든 내열과 허혈성 뭐 수술비 여러 가지가 90일 면책 기간이 있지만 90일 지나면 1년 미만 시에 50% 혹은 10% 감액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웬일이야? 삼성화재는요 면책 기간 90일은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감액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 즉시 90일만 지나면 요 암, 유사암, 내혈관, 허혈성, 갑상선 기능, 대상포진, 표적, 엠대 수술비, 암 다빈치 로봇, 2대 질병 이 모두가 일단은 90일 지나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설명은 쉽게 보장 혜택은 즉시 바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다음 달 삼성화재가 보험료 비싸고 갱신형밖에 없다는 편견은 버리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살림살이가 나아졌어요. 삼성화재 2월달, 3월달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는 30세, 40세까지 딱 이 10년 안에 드는 사람들만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 내돈내산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입 나이는 30살부터 40세까지만 가입이 돼요.
93년 8월부터 82년 8월까지. 아, 저 81년생인데, 아우, 예, 81년 2월생인데, 아쉽네요. 1년만 젊었어도, 내 돈, 내 삶,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상품 구조는요, 100세, 90세 만기로 가입이 되고, 20년나 30년나 비깅 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해 지형이고요, 납입 면제형도 있고, 일반형도 있어요. 납입 면제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뇌, 내장 손상으로 수술, 중대 화상 부식, 이런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 특징은 세 가지로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업계 성인 보험 중 가장 저렴하고요. 두 번째는 감액 미적용이기 때문에 90 이후에 바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규 담보나 체증 구조가 가능해요. 자, 내 돈 내 삶. 일단은 신규 담보예요. 상해 질병 입원 후에 통원 일당 3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2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약관은 보험금 지급 사유예요.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퇴원 없이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 입원 치료 후에 퇴원한 후에, 그래서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 치료했을 때, 그래서 하루에 총 20회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입 금액은 3만원. 그래서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보험료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삼성화재의 실수가 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 보험료 보세요. 지금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최강자라고 하지만, 보험료 차이가 몇 배예요?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삼성화재 서른이 보험을 적극 추천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60% 이상 저렴하다. 자, 두 번째예요. 신체증형. 체증형 담보가 보험료 벽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체증형으로 60세 두 배로 보장이 돼요.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우리가 보험이란 건 화폐가치 하락,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전혀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60세 전후로 손해율이 급증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암진단비 1,000만 원 있다가 60세 이후로 2배, 묶어 더블로 가! 그래서 2배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체증형 구조는 5년마다 10%씩 체증이 됐어요. 하지만 신체증형은요, 보험 나이 60세부터 2배로 껑충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대상 담보로는 그전에는 간병이 입원일당만, 하지만 지금은 암, 뇌, 심, 3대 진단비가 60세 이후로는 2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에는 체증형이 100%, 뭐 5년마다 10%씩 올라갔는데요. 해봤자 150%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일단 60세 전까지는 100%로 그대로 진단비가 나오지만 60세부터는 2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금액 점법, 그래서 60세부터 2배로 보장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보험료는 낮췄고 보장은 2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른이 보험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 돈 내 삶. 내 돈 빨리 내 삶 빨리 주세요. 신체증형, 일단 체증형 담보로 올라갔기 때문에 60세 때 이 1,000만 원이 2배로 올라가는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험료가 이렇게 냈다가 나중에는 2배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시라는 거 아니에요. 20년 납입이면 20년만 납입하고 60세 때 2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 보험료 차이를 지금 비교해 드린 겁니다. 타사보다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좋기 때문에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삼성화재 이번 달 다음 달 두 달 때까지 그냥 30살 40살 그 기준은 무조건 삼성화재 서른이 보험 내 돈 내 삶이 짱이다. 그래서 보험료는 약 47% 정도 차이가 나지만 60세 시점 보장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체증형 담보의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로는 납입 면제 조건. Very good. 납입 면제가 매우 좋죠. 그래서 암뇌심, 상해 후유장애 80% 외, 뇌, 내장 손상, 그리고 상해, 상고, 일단은 중대한 화상 부식, 생활 사고, 이 모두 다 두 배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완납 후의 환급률이 업계에서 매우 높아요. 삼성화재 무해지 환급률은 업계 최고고요. 일반형과 환급률이 동일하다. 자, 내 돈 내 삶.
서른이를 위한 서른이에게 묻고 맞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직 30대를 위한 보험 렛츠고 삼성화재 내돈내삼 야심차게 내놓았어요. 하지만 아쉬운 게 2월부터 3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가장 싸고요. 업계에서 가장 싼 무해지. 그리고 체증형이다 보니까 60세부터 2배로 보장이 되고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좋고 90일 이후에 일단은 모든 보험사가 모든 특약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사의 90일 넘어서 뭐 10%, 20%, 50% 그런 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90일 이후에 모두 다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60세부터는 보장금액이 2배로 점프업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게 납입하면서 나중에 60세 이후로는 2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딱 두 달간 이걸 평생 보장을 받거나 가입을 하면 삼성화재 손해율 높아요. 그래서 딱 두 달간만 3월 말까지 딱 두 달간만 특판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가입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도 삼성화재 잘 취급을 안 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번 달부터 삼성화재 정말 많이 추천해드리고 가입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화재 건강보험 내돈 내삼 30대 최저보험료로 건강보험 유지하다가 전 담보가 감액 없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역사 속으로 전설이 될 보험, 역사 속으로 묻힐 딱 두 달간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네,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내돈내삼. 일단은 그러면 깔끔한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뇌심 진단 수술비 플랜이에요. 진단비는 기본 매년 반복되는 지급 산정 특례와 수술 회당 반복 지급되는 수술비까지 뇌심 걱정 뚜 붙들어 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일단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2,000만 원 그리고 중증 산정 특례 뇌심 2,000만 원 합의 4,000만 원이죠 혈정종의 치료비 상해 입통원 수술비 100만 원 질병 입통원 수술비 20만 원 5대 주요 기관 관절 비관절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급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뭐야 이거 88.9% 저는 889%인 줄 알았네.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세 기준으로도 내돈내삼 보험료가 뭐 메리츠나 DB에 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환급률도 매우 좋기 때문에 큰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암뇌심 체증형 플랜이에요. 저렴한 보험료로 완납 이후에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약 100%대 환급률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유지하며 60세 때 보상은 두 배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체증형 암진단비 지금 비록 1,000만 원이지만 60세부터는 두 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혈관도 두 배 그 다음에 허혈성도 두 배 그래서 38,412원으로 납입하다가 나중에 21년 뒤에는 보장도 2배, 환급률도 103.9% 그리고 남성 35세 기준으로도 44,978원 근데 환급률도 101% 정도 환급률을 자랑하고